가로 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 사주를 감정하겠습니다. 김세희 대표는 대한민국의 문화방송 기자 출신 유튜버입니다. 가세요. 유튜브 채널 가로 세로 연구소 창립 대표입니다. 창립 대표 강윤석 변호사하고 1976년 6월 26일 생이고 지금 47세 용띠입니다. 출생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국적은 대한민국, 거주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본가는 김해 김씨, 학력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직업은 정치 분야 유튜버, 경력은 MBC 문화방송 보도기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미래한국당 당무위원, 미래통합당 당무위원, 국민의힘 당무위원, 부모는 김영수 부, 서성진, 부모님이 문화방송 사장, 을 했습니다. 형제는 이남 일녀 중 셋째, 군복무 예비역 대한민국 공군 군필 병장 전역, 종교는 장로교, 정당은 지금 무소속 박근혜 대통령 하고 친박이죠, 친박 오리지널. 국민의힘 당무위원입니다. 친박이에요. 학력은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중국어과 졸업, 중국어 잘하네요.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비학이 수료,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연구원 과정 수료. 많이 배웠습니다. MBC 기자 출신입니다. MBC. 황우석 교수 사건. 특별 취재팀 기자. 이렇습니다. MBC 기자로서 2019년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혁신소 위원회 위원. 2018년 8월에 가로세로연구소 창립했습니다. MBC 기자 출신입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용띠예요. 지금 47세. 병진년 갑오월 기유일입니다. 대운수가 사,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인민 계묘 갑진대운입니다. 기일주가 용띠 말달 닭시에 태어났어요. 기토는 작은 허 평야입니다. 그래서 믿을 신이에요. 믿음 있고 충성심이 있어요. 이 토일주는. 이 토가 여름에, 오월에, 불달에 하생토하니까 을지를 등려 신앙한 사주입니다. 갑오월이요. 목생하 하니까. 정관이 있으니까 이제 항상 이 사주는 뭐 크게 노고가 없어요, 노고. 사주 괜찮아요. 편인이 걸록이니까 13세 전후로 집안이 안 좋아져요. 영락 망하고 만나면 학자나 의사, 학자나 의사 사주입니다. 그래서 월지 편인이 이 사주는 그 편재가 용신이에요. 편재 수 작은 물 숫자 1 편재. 그래서 45세 44세 45세 대박 나는 거예요. 지금 대운이 이제 49세부터 올해 운세, 내년부터 올해 운세부터 되길래요. 수가 용신이다. 수목이 용신이에요. 정관이 합의되어서 애교있고 다정하고, 격국은 정인격입니다. 지식을 이용하는 직업. 오중에 여기 이제 병화가 토간돼서 정인격, 지식을 이용한 직업. 정인은 이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항상 어머니 같은 성격이고, 학문 총명, 사주가 격국이 좋아요. 자비심이 있고, 존경을 견신하고, 군자 대인의 품격이 있고, 자질이 어느 당장하고, 신망이 있고 자산 풍 복수상제 무병시제 산업지동 간호 가도 병력 항상 편안하고 자비심이 있는 사주예요. 초년에는 정인 급제니까 친구나 형제를 위해서 결과가 좋지 못해요. 초년 운세는 일찍 식신상관운도 초년에도 뭐 그런 대로 운세가 괜찮았어요. 33세까지.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정치외교학과 나왔고 34세 무술대우는 좋지가 않아요. 신한사주에 급제급제니까 차하고 입을 수도 있고 도화가 있습니다. 이 사주가 근록도 하니까 녹방도 아래 양기비예요. 양기비. 얼굴이 굉장히 미남 사주. 이 사주는 정형적인 의사 배우 운명가 이런 배우 사주입니다. 이발사 이 사주는 배우 사주예요. 배우 사주 학자 의사 배우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리고 일지도 처궁도 도와요. 그리고 처가 좀 비대가 그저 마음이 좀 처가 예술을 잘할 수 있다. 미인 사주의 처도 장생 도하니까 일지와 월지가 도와야 이 자체는 그대로 이 사주는 연예인 사주입니다. 연예인 음악 무용 배우 연예인 사주예요. 정관이 합되어 있으니까 애교가 다정하고 좋고 이대운에는 굉장히 이 사주가 재석겸비한 사주입니다. 이 53세까지 크게 미남 사주가 되고 재물이 많이 섞이고 이동수가 있어요. 이대운의 어진 철을 만날 거예요. 이 사주가 철을 올해 내년은 잘안 되지만은 49세 때 여자궁입니다. 49세 때 4월 달에 여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올해도 여자가 들어오는데 올해 4월 5월 달 여자를 만납니다. 양력 4월달, 5월달, 6월달, 4, 5, 6월달에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원래 이민년은 이 사주는 정제 정관이에요. 그래서 원래 대박 납니다. 재물도 들어오고 명예 근위가 좋다. 근데 약간 여자하고 다툼이 있어요. 그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운세가 좋습니다. 원래 대박이요. 원래부터 대박이야. 작년에도 좋았지만 원래부터 대박이다. 자, 이그 43세까지는 운세가 안 좋았습니다. 44세부터 운세가 괜찮은데 비견 정재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원래부터 대박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대박이다. 43세 같이 여자도 들어옵니다. 여자도 들어오고 내 처가 도옵니다. 처가 53세까지 제가 봤을 때는 49세 이때 올해 내년에 올 4, 5월달 6월달 여자가 들어오고 그런데 결혼은 잘안될 거예요. 49세부터 완전히 됩니다. 어진 처가 들어옵니다. 49세, 50세, 51세 여자하고 이루어집니다. 자, 53세까지 크게 운세가 되기를 하다, 원래부터. 자, 54세 경자 되면 또 상간 편재. 용신 운이 오는 거예요, 용신. 이 사주는 용신이 자수, 물입니다, 물. 항상 물을 달아야 돼요. 뜨거운 것은 안 돼. 이러면 안 좋아. 겨울, 봄 겨울에 되기를 해요. 여름엔 항상 안 좋고. 자, 수가 물이 용신이에요. 그 숫자는 일류 건전세, 북조, 부조, 겨울에 대기라고, 면비읍이 대기라고. 나무가 좋아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숫자는 38, 봄에 대기라고, 동쪽, 파란색, 기역기역, 쌍기역이 대기랍니다. 그래서 1638이 되기는 일자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팔자 일자 팔자가 좋아요. 물하고 나무가 되기를 합니다. 물 불은 안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남쪽 창문은 좋지가 않아. 북쪽 창문이 좋아요. 뜨거워요. 사주 뜨거워. 뜨거워. 자, 54세부터 63세까지 대박이에요. 자, 64세 신축전 대운도 좋습니다. 식신 비견 되기라고. 자, 78세 이민 대운도 대박이야. 정제 정관 갈루기 도우는 거 있다. 갈루기 계속 84세 뭐 70대도 이 사주는 국회의원도 될수 있어요. 84세 계모 대운 또 편간 편재 되기라고 94세 이후에 운세는 좀안 좋아집니다. 각기토 중정지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널리 사회 분수를 지키고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합이서 각기토 중정지합이 있다. 합이 있어서 좋아요. 정관이 합되어 애교있고 다정하고 기토일주 작은 흙이죠. 그 이준석이도 기토일주예요. 이준석이하고는 뭐 그냥 일찍 합의되어 있고 약간은 서로 자아를 억제해야 되고 강용석 변호사하고는 궁합이 좋습니다. 약간 파가 돼 뭐야 일신이 고립될 수 있지만은
정제 정강궁합이니까 굉장히 부부궁합이에요. 부부궁합. 김세희가 남자 입장이고 강용석 변호사 여자 입장이 됩니다. 자, 기토일주니까 신의는 없으면 모서리가 탁하고 코가 낮은 경향이 있어요. 덜주다. 그래서 널리 사회 분수를 지키고 마음이 넓어 타인과 다투지 않고 세상 사람을 존경을 받는 궁합, 이 사주예요. 사주가 굉장히 좋다. 도화가 있으니까 걸룩도 하니까 양깁이다. 미남입니다. 미남. 올해 운세 대기를, 내년 운세 대기를 전체적으로 보내고 93세까지 대박났어요. 재물과 갈록도가 있다. 올해는 재물, 정제, 정관, 재물과 명예의 근위가 대기라고. 내년에 계모 연도 큰 재물, 이런 근력, 재물과 근력이 돼. 신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처득이 있는 사주입니다. 도화가 많아요. 도화가. 그래서 뭐 학자나 의사, 이 배우 사주의 배우, 정형적인 배우 사주입니다. 이 지식을 이용하는 그런 배우. 두 가지 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문가 출신이 가문이 좋아요. 가문이 좋은 가문이다. 이 때문에 굉장히 어진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49세부터 어진처하고 결혼을 한다. 원래도 여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정제 정관이니까. 근데 약간은 원래 다툼이 있고 내에는 여자를 충 때려요. 그래서 약간 이루어지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도화가 있으니까 굉장히 미남 사주예요. 정년적인 미남 사주다. 기토 일주죠. 진유합. 오가 도화고 유가 도화예요. 도화가 많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주예요. 천의기는 자신이 천의기입니다. 54세 천의기인 대운이 도웁니다. 54세, 63세 대박납니다. 이때 14세 이때도 23세까지 천의기인 대운이 도왔죠. 뭐 대운은 뭐 어릴 때부터 대운이 되길래요. 1세부터 13세 을미 대운은 편간비견의 대기라고, 14세는 병신도 정인 상관이니까 대기라고, 23세 정축대운도 편인식신이니까 뭐 그런대로 요 대운이 좀안 좋아요. 밥그릇이 약간 깨지는데, 장성살이에서는 높은 벼슬 도화대운이요. 그렇고 34세 무술대운이 안 좋습니다. 43세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나머지 이제 원래부터, 원래 대운은 49세부터 대기를 하는데, 그래도 원래부터 운세가 대기를 한 걸로 나옵니다. 자신이 천의기입니다. 을지 오하니까, 지금은 저 천득기인이 도와 있어요. 천득기인. 천득기인. 그리고 월득기인이 있어요. 신이 많이 도와준다. 도화살이 있다. 그게 미남 사주, 미남 사주. 뭐 호래비 살은 없습니다. 뱀이 호래비인데 호래비 살이 없으니까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한다. 여자도 미인 여자가 들어옵니다. 문창성이 있으니까 운성을 길하게 만들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문체가 있고 풍류를 즐깁니다. 이 사주는 문화방송 그냥 사장이 대부분 됩니다. 원래 49세는 대운이 되고, 올해부터 대기를 하니까, 올해부터 문화방송 사장이 될수 있어요. 정년적인 이 사주는 예술가 사주입니다. 예술가. 음악, 무용, 배우. 그래서 문화방송 사장에 취임할 수 있고, 하여튼 물, 북쪽 창문이 좋고, 아파트는 저층, 햇볕이 안 드는 그런 풍수가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띠니까, 뭐, 반환살 방향은 북동 쪽이 이제 좋은 방향인데, 잠자리 방향은 또 틀려요. 피해야 할 잠자리 방향은, 76년생이니까 피해야 할 잠자리 방향은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쪽, 서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대기를 하죠.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대기라고. 동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안 됩니다. 조금 잠이 안 올 거예요. 76년생이니까 동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워낙 사주도 이런 좋고 말하는 직업이에요. 배우 사주입니다. 지식을 이용하는 그런 배우 사주고 크게 미남 사주다. 노빵도와 양기비 미남이요. 저도 굉장히 미남 사주니까 문화방송 사장에 대부분 취임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